오늘은 창녕 남지 개비리길을 걷습니다. 창녕 남지 개비리는요, 영산마을에서 영하지마을까지 이르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옛길로, 개비리는 개가 다닌 절벽 또는 강가 절벽이란 길이란 뜻을 지닌 길입니다. 서분과 젓가를 등에 진 등짐 장수와 인근 지역민들의 생활길로 애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요 고지도와 일제강점기 지형도에도 옛길의 경로가 기록되어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배암길에서 조망되는 낙동강의 경관과 소나무, 참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식생이 옛길과 어우러져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명소입니다. 남강과 낙동강의 합수 지점을 기흥강이라 하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각제의 장군과 의병들이 육지에서 첫 승리를 거둔 기흥강 전투의 역사적 현장이며, 한국 전쟁의 낙동강 최후 전선으로 남지 철교와 함께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요 소나무 무덤이 있는 것 보니까 최선추인이 왔는가 봅니다. 항상 안타까워요. 묘역으로 통해하지 말합니다. 일부 군 유지를 제외한 전구간이 개인 살기 위해서 산행로가 아니고 통행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소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걸으니까 상큼하니 아주 좋은 길입니다. 진짜 소나무 다섯 개가 이렇게 자란 것도 신기한데, 그 가운데 또 산 벚꽃나무가 또 이렇게 잘 잡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영남의 나무를 또 지나니까요 바로 또 삼형제 소나무가 또 나옵니다. 이제는요 걷기 좋은 편안한 능선길을 따라서요 마부산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소나무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3개 4개씩 같이 자라네요. 특이하기도. 마을 무정산 정상인 이곳에는요 임진왜란과 정예왜란을 맞아 각제 의병장과 함께 애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이름 없는 의병들이 합장되어 있는 거대한 무덤이라고 하네요. 해방 산악회에서요 조마 돌 주어다가 마분산 179.9m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묘가 있는 정상인데요 잘못하면 좀 지나칠 수가 있으니까요 잘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1960년대에서 70년대 당시에요 민둥산이었던 마분산에 서를 방목하면서 무리한 시간을 달리기 위해 6.25 전쟁의 사건인 폭탄 파편으로 목동들이 주변의 도로를 주변의 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이라고 하네요.
마분산에 자생하는 여러 갈래 줄기의 소나무를 마분송이라고 한답니다. 마분산 정상에 있는 거대한 우병의 무덤 주위에 소나무들 떠요. 임진왜란을 맞아 우리 강산,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우병들의 무덤을 수호하고자 주관을 여러 개로 분주하여 우어진 숲으로 육풍을 당당히 하여 함부로 칠자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도길은요, 4대강 구토정주 낙동강 자전거길입니다. 임득길을 걸어서요, 양화지 쉼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과 자전거가 쌩쌩 지나갑니다. 양화지 전망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망대 가는 길도요, 정말 소나무가 압권이에요. 낙동강 전투 최후의 방어선이었는데요, 마분산과 남지 개비리길 일대는요, 하구 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으로 남지 철교와 전쟁 상황이 남아있는 곳이었는데요. 극경사 나무 대극길을 좀 내려가세요. 화장실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멧돼지를 마주쳤을 때 대처 요령인데요. 첫 번째요, 절대 멧돼지의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답니다. 두 번째는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요, 멧돼지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하며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답니다. 세 번째는 뛰거나 소리치지 말고요, 주변 나무나 바위 뒤와 같은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으로 피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이게 제일 낫지요. 노랭이가요, 모성애로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오갔다는 개비리길 유래를 읽어보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낙동강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원한 감각이 느껴지네요. 낙석거인데요, 흔들거나 절대 올라가지 말합니다. 올라간 사람도 있는가 보네요. 정말 조용한 쉬어갈 수 있는 정말 멋진 장소입니다. 이곳 길은요, 숲이 울창하고 우측으로 낙동강 흐르기 때문에요, 한 여름에도 걷기에 정말 좋은 길 같습니다. 중립 쉼터인데요, 아 이거 더 좋은 쉼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지 개비리길은요, 가족이나 연인끼리도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걷기 정말 좋은 길입니다. 남지읍에서 의령, 합천부를 연결하는 의령길이 해락제를 지나서 가는 개비리길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량로가 생겨 개비리길은 방치되었다고 하네요. 60여 년의 세월이 흘러 하늘을 가리는 대나무 숲으로 변모하였다고 합니다.
높게도 정을 달아놨습니다. 엉달샘 쉼터도 지나갑니다. 이것은요, 낙동강변을 산책하며 걸을 수 있는 정말 아주 멋진 길입니다. 홍의장군 붉은 돌 신발이 있는데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의 꿈에요, 마흥무당 선생님께서 나타나 붉은색 돌 신을 줄 테니 보존을 잘해서 더 이상 예치 못 깨를 바란다 하셨다네요. 꿈에서 말씀하신 곳에 가보니 실제로 붉은색을 쓴 신 모양의 돌이 기흥강 주변 땅속에서 발견되어 상나 주민들이 감사의 고의제를 지내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연인끼리요 더란더란 얘기하며 걸을 수 있는 남지 개 비릿길, 남지 용산마을에서 영아지 마을까지 낙동강변의 마분산 바위 절벽 오솔길을 걸어왔습니다. 누렁이가 오송이로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오갔다는 개 비릿길의 유래와 한국 전쟁의 낙동강 최후 전선으로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트레킹이었습니다.